부산시의회 제291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0월 23일 개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코로나 대응으로 잠시 보류했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시의회는 조례안 26건, 동의안 55건, 결의안 4건 등 모두 85건의 안건을 심사했는데요. 이 중 62건의 원안 가결을 하고 14건은 수정 가결을 하였으며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2건은 보류하고 7건은 부결하였습니다. 21일, 22일 이틀간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총 15명의 의원이 나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공동 본령과 한반도 평화 시대를 위한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특별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12명의 의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진 5분 자유 발언에서는 16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교차가 커지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회는 늘 부산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